이번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잘 알려진 라푼젤 속의요 문장의 일부입니다. It had the ability.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발음하는지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장 먼저 같이 볼게요. It had the ability to heal the sick and injured 입니다. 그것은 아프고 다친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한 단계씩 한글 표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단어의 앞뒤 그대로 읽어서 발음을 하면요. It had the ability 라고 발음을 할 수 있고요. 대화 발음에서는요. It had the 라고 하면 had the 이렇게 the 하고 발음 이어서 하기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 had the 할 때의 the 소리를 내지 않고요. had the 라고 합니다. 여긴 넘어가는 거예요. had the 한 다음에 ability 대신에 ability 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flap t 발음으로 합니다. It had the ability가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It had the ability. It had the ability. Hey 하시고요. 이 the 할 때는 혀끝이 이 사이로 나옵니다. Hey 한 다음에 the라고 하기 전에 hey 하면서 혀끝 틀려 이 사이 안쪽에 대고 공기로 밀면서 the라고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 발음 혀끝을 공기로 살짝 밉니다. 이렇게 이 사이로 혀끝이 살짝 보이죠? 그래서 It had the ability 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질문해 주신 분께서 It had the가 아닌 be처럼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는데요. 이 이유는요. 여기 had the 하고 공기가 나오잖아요. 그 공기가 나오면서 소리가 the 명확한 the는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비어처럼 들으신 것 같습니다. heavy 해볼게요. heavy 한번 더 해볼게요. heavy It had the ability가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It had the ability 올라갔다 내려오는 리듬이 있죠? It had the abilit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대화 속에서 발음을 할 때는 It had the ability 가 되는 거예요. 조금 빨리도 해볼게요. It had the abilit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 문장으로도 연습해 볼게요. It had the ability to heal the sick and injured. 라고 합니다. 천천히 먼저 두 번 해볼게요. It had the ability to heal the sick and injured. It had the ability to heal the sick and injured. 네, 빨리도 두 번 해볼게요. It had the ability to heal the sick and injured. It had the ability to heal the sick and injured. 그리고 원어민 발음 듣기 영상 있는데요. 댓글에 남긴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만큼 영어하실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